메이플랜드를 시작하고 방송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날 만큼 메이플에 빠져있는 노령진. 노령진의 직업은 썬콜 위자드. 범위 공격인 썬더볼트를 먼저 찍는 것이 일반적인 스킬트리이다. 그에 반해 단일 공격인 골드빔은 후순위로 찍는 스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빔을 먼저 찍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바로 레드 드레이크 사냥으로 고가의 아이템인 뇌전 수리검을 먹어 인생 역전을 노리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 노령진이 누구인가? 샤코를 하는 걸로도 모자라 그걸 탑으로 플레이하는 제정신이 아닌 녀석. 그런 그에게 썬더볼트를 먼저 찍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플레이.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선택한 골드빔. 과연 노령진은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보란 듯이 뇌전 수리검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레드 드레이크 잡으러 갑시다. 이야이야호. 야야, 여기 사냥하면 안돼 여기서 사실. 근데 난 그냥 뇌전 먹고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임. 확률? 5만분의 1인가? 몇만분의 1이죠? 그냥 뭐 복권 하나 사는 느낌이네. 복권 당첨되면 되지. 뇌전은 그냥 부르는 게 값이라니까 지금. 뇌물이 단한 개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그냥 부르는 게 값이야. 갑시다라고 하는데 뇌전이 떴다고? 나 인생 떴어 임마! 이게 뇌전이야!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그동안 샤코하면서 애들 롤 접게 만들어서 현생 살게 했잖아. 어? 그게 임마, 어? 돌아온 거라고. 천만 매소? 천만 매소! 이야! 콜빔, 너희 떴어 임마! 야, 역시. 사람 인생 모르는 거다. 맨날 레드드레이크만 병신같이 쳐잡으면서 도대체 이거 왜 잡음? 맨날 미스 쳤드는데? 이런 새끼들 내가 바로 그냥 참교육해버렸다 이 새끼들아 와, 이게 뜨네? 뭔데 너? 이거 말하는 거냐? 야! 뇌전! 와, 미친. 이게 또? 김에도 왔네? 그래. 구경해, 임마. 구경들 해. 뭔데? 이제 내 소리 하지 산불사고 마. 적자 사냥 무시. 와. 미쳤다, 이건 진짜. 이게 인생이지. 인생 한 방이야, 임마. 뭘 자꾸 보여달래? 뭐 보여주면 니거 되냐고. 월비? 귀여운. 새끼들 아주 웃기는 놈들이네. 이래도 콜능하라고 무시해? 어? 너네 이래도 콜범 안 해? 이제부터 콜범은 신이다. 콜범 무시하는 사람 있으면 다 나한테 죽어. 뇌전 팔았습니다. 아니요. 얼마에 팔았냐고? 이민인데. 보여달라고? 아, 이걸 보여줘도 되나? 아, 이걸 보여줘 마라. 얼마에 팔았냐면 바로 1630만 원. 그래서 지금 1516만 2천 원이 있어. 바로 그냥 100만원어치 그냥 물약 사버렸어. 이 정도 돈 가진 사람 있냐고. 오! 아우. 이게 이딴 거 떠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그냥 동전 뜨는 거랑 똑같아. 그렇게 노령진의 메이플 인생은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줄 알았으나, 다음날 새벽 3시 공식 디스코드에 갑자기 올라온 공지 하나. 그건 바로 뇌전 수리검을 먹기 이전으로 서버를 롤백한다는 소식이었다. 이에 분노한 노령진은 공지가 올라온 지 10분도 채안 되어 방송을 켜게 되는데.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저 말은 7시에 점검을 완료하는데 12월 5일 걸로 돌린다는 거야? 12월 5일 데이터로? 급박한 소식으로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현재
메이플랜드에서 운영진의 실수로 인해 중요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했을. 아니 지들 실수를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되냐고. 왜 내 내전을 다시 가져가는 건데. 아니 나 돈 1650만원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정확한 원인 파악 결과 2, 3일간 많은 유저분들의 데이터가 손상되었음을 인지하여 12월 5일 23시 데이터로 서버를 재시작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기만 해. 재시작 하기만 해. 진짜. 이는 운영진이 익숙하지 않았던 생소한 기능들이 라이브 서비스에 저희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니들 잘못을. 아니 그러니까 내전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내 내전 내놔. 방송이 샤워타임입니다. 12월 7일경 제가 4일 동안 매일같이 미스 8번씩 뜨면서 12방 컷으로 드레이크를 겨우겨우 먹어가며 유튜브 영상도 못 올리고 일상도 포기하고 다 쏟아부어서 내전을 먹었는데 제 내전 안 돌려주시면 진짜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아니 경고가 아니고 전쟁입니다. 명심하세요. 아니 여태 두 배 이벤트 때문에 열심히 한 저희는 뭐가 되죠? 이번에 뭘로 보상하실 건데요? 4배 이벤트라도 하실 건가요? 다음에 또 문제가 나면 또 롤백하고 그러실 건가요? 내 내전 내놔! 저희가 처음부터 또 다시 키워야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영진아 네가 아무리 울고 지져봤자 내전 절대 복구 안 해준다. 이러지 맙시다 여기서. 에? 저희 같은 팀 아니었나요? 내전 뺏긴 거 꼴 좋으면 개추? 영진아 내가 좋은 해결법 생각났다. 사실 내전을 먹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전을 먹은 적이 왜 없어? 우리 추억이 없었던 것 같다는 거야 그냥? 없다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야 니들이라고 이런 일 없을 것 같으냐? 어? 니들도 내전 뜨면 롤백 돼, 이 새끼들아. 어? 나만 이렇게 될 것 같아? 니들도 똑같아. 어? 야,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진짜. 야, 우리 약속해. 다 같이 하지 마. 어? 다 같이 하지 말자, 우리.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 롤백 하는 거에 괜찮아? 내가 내전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1비 먹었다고 하던가 뭔 내전이 너 크크 괜찮다고? 내 내전만 없어지면 너네 다시 키우면 된다고? 멍충한놈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귀여운놈 계속 당하네. 아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걸 다시 당하는 건가? 오늘 포기시킬 수 없나? 아니 좀 다른 저기 엄마 이제 근데 시작하겠는데?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제발 제발 내 내전. 뭐라고? 템은 있다고? 레벨만 그거 된 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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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냐 얘들아? 있어 없어? 아 그래 소비창 아직 남았잖아. 소비창
생각하지 마라.